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고2 모의고사 40번의 문단 요약입니다. 그룹 안에서의 전혀 다른 사람들 혹은 자기와 좀 다르게 생긴 흑인, 백인, 뭐 인종 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남녀 사이에 뭐 평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만남이 바로 인터그룹 컨택트인데, 그럴 때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있는 거와 없는 건 상당히 다를 수 있다라는 맥락의 글이 되겠습니다. 위쪽에 보면 참 알쏭달쏭한 글이에요. 근데 아래쪽 보면 예시로서 미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하면 어떤 것들이 있죠? 흑인과 백인의 갈등이 기본으로 있었던 나라고 지금 많이 해소가 됐다라고 하지만 기본으로 백인들도 아직도 여전히 흑인들을 경시합니다. 그 책 중에 구글은 모든 걸 알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글에 책에 보면요. 오바마 대통령, 즉 흑인 대통령이죠.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됐을 때 구글에 제일 많이 썼던, 제일 많이 검색된 게 뭐냐면 오바마 깜둥이였대요. 오바마 니거.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백인들이 그런 얘기 안 해요. 아, 뭐 흑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자유로운 나라예요. 하지만 깜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예. 근데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동시에서 Institutionally supported integral contact. 상당히 무슨 내용인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Integral contact is more likely to reduce stereotyping, create a favorable attitude if It is backed by social norm. Be likely to 동사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됩니다. 그룹 안에서의 접촉은 스테레오타이핑, 즉 전형이나 고정관념을 줄이는 경향이 높고요. 그 다음에 create a favorable attitude, 아주 호의로운 태도를 만드는데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만약 그것이 backed by의 social norm에 의해서 사회적인 규범, 그룹들 사이에서 평등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 규범이 백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그룹 안에서 여러 명이 만났을 때 그 상태에서 갖고 있는 흑인들은 모르지 않나? 백인들은 어쩌지 않나? 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없애주고 서로 간에 호의적인 태도를 만드는 경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규범, 즉 앞에 있는 소셜 롬이니까 예를 들어 히틀러의 규범은 아닌 거죠. 그쵸? 규범으로서 우리가 뭐뭐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뭐 유태인은 다 죽여야 돼 이런 규범 아니에요. 조선인은 다 죽여야 돼 이런 규범이 아닙니다. 그냥 앞에 있었던 얘기했던 평등이 중요하다라고 했던 규범이 support openness, 열린 사고, 그 다음에 친근함, mutual respect, 그리고 또 상호적인 존중을 이렇게 더 존경하고 서포트한다면 그런 컨택은 태도를 바꾸고 또 편견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뭐보다 그렇지 않은 것보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병렬 구조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greater chance를 연결해서 병렬로 이렇게 비교 대상이 나온 겁니다. 여기 있는 대의는 복수의 명사니까 앞에 있는 더 놈이 되는 거예요. 규범이 그렇게 서포트하지 않는 것보다 규범은 이렇게 사회적인 그리고 또 인류 보편적인 가치의 친근함이나 상호 존중 이런 것들을 서포트하는 규범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그룹 안에서 만나는 컨택은 훨씬 더 태도를 바꾸고 편견을 없애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글에서 나중에 나오는 인터그룹 컨택은 한 교실 안에서 선생님이 흑인하고 백인을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의 태도가 어떠냐면 야, 아이들은 똑같은 거야. 인간 다 똑같은 거야. 저 친구는 무슬림이니까 테러리스트야. 그러면 아니야. 이슬람 사람들이 다 테러리스트가 아니란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 여자애들은 힘이 약해요. 그러면 아니야. 여자애들이 힘이 약한 게 아니라 좀 다를 뿐이고 또 남자애들이 힘이 약할 때도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선생님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기회, 태도를 바꾸고 편견을 없애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Institutionally supported intergroup contact. 이게 뭐냐면 해석해 보면 제도적으로 서포트가 되는 그룹 사이에서의 접촉입니다. 그 말은 contact sanctioned by outside authority or by established custom. PP로 꾸며주는 컨택인데 외부의 권위에 의해서 sanction 되어지고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관습에 의해서 sanction 되어지는 컨택이거든요. sanction 아래 적혀있는 승인된 거니까 외부의 권위자, 뭐 선생님이나 시스템이나 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컨택 그리고 외부에 있는 그 만들어져서 또 원래 규범에 의한 접촉은 be more likely to produce 만드는 경향이 더 큰 거예요. 뭘 만드냐? produce positive changes than 긍정적인 변화를 받는데 뭐보다 unsupported contact 서로 서포트를 받지 않은 지원을 받지 못한 컨택보다는 지원을 받은 것이 훨씬 더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흑인들하고 백인들하고 서로 교실에서 만나서 선생님들이 우리는 다 같은 미국인이에요. 우리가 모두 다 구성하는 거고 저 사람도 사람이고 저 사람도 사람입니다. 서로 친하게 지내세요. 선생님이 딱 통제하고 교장 선생님 사회가 모두가 다 인정하면 서로가 그런 차이를 극복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이 서포트가 없는 상태에서 만난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거지. 저 흑인이 걸어오는 거야. 안 무서워? 무섭지. 눈만 하얗거든. 이빨만 하얗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흑인도 마찬가지로 널 보고 놀란단 말이야. 너무 대가리가 커갖고 동양인을 봤는데 너무 대가리가 너무 커요. 막 이렇게 놀란다니까요. 진짜? 너 왜 이렇게 대가리가 크니? 이렇게 생각 들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요. 어쨌든 Without institutional support, 그런 제도적인 도움이 없으면 members of the in-group,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멤버들은 may be reluctant to interact with outsiders. 외부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기를 꺼릴런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게 한다는 것 자체가 feeling doing so as defiant.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defiant하게 느끼고 그냥 말 그대로 단순히 부적절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에 대시 생략돼갖고 그들, 즉 앞에 있는 그룹 안에 있는 백인들이나 흑인들은 doing so, 그렇게 친구가 되는 과정, 흑인과 친구가 되고 백인과 친구가 된다는 것 자체를 defiant, 일탈 행위로 생각하는 거야. 나는 백인인데 백인끼리 놀아야지. 흑인은 흑인끼리 노는 거야. 백인들 우리 막 총 쏘고 우리 옛날에 막 노예를 만든 나쁜 새끼들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 혹은 simply inappropriate 말 그대로 부적절하게 느끼는 거죠. 아, 좀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With the presence of institutional support, however, 하지만 이런 제도적인 서포트가 있는 상태라면, however, 그룹 사이에서의 컨택은 be more likely to 어떻게 보여지냐면 적절하기도 하고 기대되어지고 혹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 보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흑인들이나 백인들이 서로 만나게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 사람을 만난다 칩시다. 어디서 만날까요? 예를 들어 뭐 중국에 여행을 갔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북한 사람이야. 아주 그렇잖아요. 나 간첩질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라에서 우리 학생들 한 50명 뽑아갖고 뭐 DMZ 같은 데 가갖고 판문점 앞에서 딱 서로 만나는 거 50명씩. 그리고 옛날에서 아니 뭐 서로 좀 얘기도 좀 하고 문화적 교류 좀 하세요. 서로가 지켜보고 있어. 그럼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뭐 영광된 거죠. 뭐 북한 사람 만나보래. 내가 한국 사람의 뭐 하나의 대표로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헤엄치고 건너가서 북한 막 개성에 이렇게 잠입해갖고 친구를 만난다. 아 부적절해 보이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with respect to degradation elementary school 문장의 예시로 나와있던 부분이 여기서 출발을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복잡한 문장이라서 문장 구조를 7-8을 이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체크 좀 해놓고요. with respect to 뭐뭐에 관하여 인종차별 폐지에 관해서 있는 초등학교에 대해서 there's evidence that 대절이라는 가능성, 대절이라는 증거가 있었죠. Since more highly motivated learn more in classes conducted by teachers. 근데 이 사람들은 who supported rather than opposed degradation 적혀 있죠. 자, 칠판 올라갑니다. 자, 이게 매우 미국의 상당히 중요했던 degree segregation은 인종 차별 폐지잖아요. 그러니까 인종 차별 뭐 흑인하고 백인이 옛날에 미국 남부에서는 따로 학교를 다녔다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초등학교에서의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이슈에 관하여 라는 뜻이 바로 respect가 됩니다. 대절이라는 증거가 있는데요. 요 대은 바로 동격의 대시 됩니다. 동격의 대은 앞에 있는 명사인 evidence를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건데요.
동격의 대시라는 말은 있지만 동격의 위치라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학생들은 상당히 많이 동기부여되어지고 highly and learned, 학습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요게 1번 동사인 것 같고 learn, 더 많은 것을 수업에서 배우게 되는데 conducted by teachers, conduct는 수행하는 거니까 교사에 의해서 수행되는 수업이라는 얘기는 의역해서 가르쳐지는 것이죠. 교사는 that is authority figures, 한마디로 누구냐면 이게 바로 권위자인 겁니다.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who supported rather than opposed desegregation이니까 요 말을 rather than을 세모로 묶어보면 opposed desegregation은 인종차별 폐지를 반대하는 거예요. opposed. 그 얘기는 뭐냐면 인종차별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 거지? 백인주의자, 흑인주의자 이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요 사람들은 인종차별을 옹호하는 입장인 거죠. 옹호하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서포트, 즉 지원해주는 거니까 인종차별 금지를 지원한다는 얘기는 야, 인종은 차별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선생님에 의해서 가르쳐지는 수업에서는 애들이 더 많이 동기부여되고 더 많이 학습하게 된다 라고 하는 증거를 설명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또한 권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면으로 이 글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내용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내용을 잘 읽어두시고 우리나라랑은 좀 먼 미래에 좀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의 사례를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멀게 느껴질 수 있는 글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지문답게 상당히 알찬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논리성과 다양한 글의 포인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시는 분들은 통째로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긴 하겠죠.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영어 제대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좀 접근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40번 지문, 요 지문 완성은 여기까지입니다.